대마계의 소원 고마 일행들은 손오공 일행들을 어려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소원을 이루어준 신룡. 叶えられる 願いは 3つじゃないのか? それは常連だけの サービスだ. 단골제였던 신룡의 소원. 그렇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고 사라집니다. 어려지자 추락해버린 손오공과 베지터. 작아진 건 손오공 베지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마는 네바에게 대마계의 드래곤볼을 모으라고 하지만 구슬신들과 승부하라고 알바누 해버립니다. 다시 또 지구 드래곤볼을 바로 사용하게 하는 건 네바여도 무리라고 합니다. 덴데와 미스터 포포까지 어린애가 되었습니다. 고이츠가 이나케레바 코코노 드래곤볼은 모 스카잉. 덴데를 죽이려다가 그냥 데려가기로 마음먹은 고마. 덴데와 마찬가지로 원래 어린애였던 아이들은 갓난아기가 되어버립니다. 오마에 다리 미스터 사탄です. 오히려 잘생겨져 버린 미스터 사탄. 야다! 와카가에쳤다! 오히려 좋아하는 아줌마들. 개왕신과 키비토도 유아행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회춘에서 기쁜 무천도사. 그렇게 신전으로 찾아옵니다. 덴데가 납치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대마계에서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대마계ですか? 대게스토 요바레테이타. 가이오신사마노오토토다. 小さくて偉そうなやつとネバというナメック人のじいさん. 네바는 대마계의 드래곤볼을 지키기 위해 혼자 남았던 전설의 나메크인이라고 합니다. 덴데를 구하러 가려고 하지만 대마계는 순간이동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개왕신의 우주선을 가져와 보지만 옛날 거라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르마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고치는데 10일이나 걸린다는 부르마. 그렇게 우주선을 고치기 시작한 부르마와 작아진 몸을 적응하려는 손오공. 옛날의 마계인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별을 지배하려고 대마계를 벗어나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금지되어서 허락받은 자들만 대마계 밖으로 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려지자 여의봉을 찾으러 온 손오공. 아, 소소. 다시가 무텐로신이 預けておいたんじゃ. 또 다른 크리링이 되어버린 무천도사. 여의봉은 건조대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의봉을 챙겨온 손오공의 쇼타임. 여의봉을 처음 보는 피콜로와 베지터. 그때 나타난 우주선. 고마 일행을 훔쳐보던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구다? 오메. 오레와 그로리오. 안타가 고쿠다나. 이쇼니 다이마카이니 이때 킹그 고마오 타오시테그레. 돈나 야츠다. 유단되기나 이마진데스요. 치카라모 아르가 즐가시코이 오토코데스. 덴데를 구할 겸 대마계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글로리오가 수상한 개왕신. 글로리오는 제3마계의 왕이 손오공이 마인부를 치우는 걸 보았고 제3마계의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나타와 다이3마계의 왕이 使えているのですか? 이야, 오레와 連れてくるようにと 비밀의 일화를 受けただけだ. 그렇게 개왕신과 손오공이 대마계에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 전에 글로리오의 비행기를 체크하는 부르마. 덕분에 개왕신의 우주선을 더 빨리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베지터는 개왕신의 우주선 수리가 끝나면 후발대로 오기로 결정. 3명만 탈 수 있어서 글로리오, 손오공, 개왕신이 선발대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드래곤볼 다이마 2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드래곤볼 다이마의 한국 방영 정보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투니버스에서 방영되며 10월 27일부터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